트레일러. 내 이름은 크리스틴 루카스. 40세 기억상실증 환자이다. 나는 잠들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누구세요? 잘 잤어, 크리스틴? 난 벤이야. 너의 남편이지. 10년 전에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됐어요. 크리스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설령 그게 당신의 남편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크리스틴, 그리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두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SJ 왓슨,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데뷔작 Before I Go to Sleep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강렬한 스토리와 주인공 크리스틴의 일기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 긴장감을 더했는데요. 까맣게 지워진 기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와 그녀의 곁에서 진실을 감추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는 크리스틴, 그리고 그녀의 곁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 그녀가 일어나는 소리에 남자도 눈을 뜹니다. 잘 잤어, 크리스틴? 누구세요? 크리스틴, 난 벤이야. 너의 남편이지. 당신은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자고 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지. 저 뒤에 있는 사진을 봐. 벤이라는 남자의 말대로 크리스틴은 거실에 있는 벽을 보는데요. 그곳에는 그녀와 남자가 다정히 찍은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메모 하나. 나의 남편은 벤이다? 이제 알겠어? 눈을 떠보니 40세 주부가 되어 있는 자신도, 남편이라는 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다니. 10년 동안의 기억은 다 어디 간 거죠? 10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뒤로 기억을 잃었지. 너무 슬펐지만 이젠 괜찮아. 당신 기억이 점차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일 갔다 오는 동안 앨범 보고 있어. 벤이 떠난 뒤 크리스틴은 사진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기억을 더듬는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틴. 내시 박사입니다. 아,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당신이 기억상실증인 건 알고 있으니까. 난 크리스틴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전해줄 물건이 있으니까 오늘 2시까지 병원으로 오세요.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내시 박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들어오세요. 아, 크리스틴 오셨군요. 오늘도 역시 기억이 없겠죠? 자, 이걸 받아요. 그가 건네준 물건은 다름 아닌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의 일기장이에요. 매일매일을 기록하고 있죠. 제 일기장인데 왜 내시 박사님이 가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저희 집이 아닌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죠? 우선 일기장을 보세요. 박사의 말대로 그녀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벤을 믿지 마라? 당신의 남편은 이 일기장의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 둘이 비밀로 해왔죠? 남편이 또 교통사고라고 거짓말을 치던가요? 거짓말이라니. 크리스틴, 당신은 누군가에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고요. 당신의 남편은 항상 거짓말을 하더군요. 오늘부터 집에 가져가 숨겨두세요. 매일 전화해서 일기장의 존재를 알려드릴게요. 그에게 일기장을 받아든 크리스틴은 사라진 기억의 실마리를 찾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사진에서 당신의 뇌가 활발하게 반응하더군요. 사진 속의 여자를 알고 있나요? 클레어라고 써져 있군요. 일기장에 클레어의 존재를 적어둔 그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날 내시 박사의 검사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사라진 기억을 꿈에서 만납니다. 너 괜찮아? 클레어, 나 임신했어. 그리고 그 꿈에는 바로 클레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크리스틴, 옷장 안에 있는 일기장을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사라진 기억들이 적혀 있답니다. 벤을 믿지 마라. 클레어? 이 여자는 꿈에서 봤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에 급하게 일기장을 감추는 그녀. 크리스틴? 어젯밤 꿈을 다시 되살려봅니다. 임신. 내가 임신했다니. 그녀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왜 나한테 숨겼어? 내 아들 어딨냐고! 다 널 위해서였어. 당신이 슬퍼할까봐.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어. 기억과 상상력이 뒤죽박죽이 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을 만들어내는데요. 뭐가 기억이고 뭐가 환상인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거지? 크리스틴? 너 크리스틴이구나. 나 클레어야. 클레어? 그래, 내시 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 너가 날 찾는다고. 너가 없어지고 나도 많이 걱정했었어.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클레어, 나 사실... 알아, 다 들었어. 기억이 다 사라졌다고. 너무 안타까워. 잘 지내니? 응,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남편? 벤? 무슨 소리야? 벤이랑 너 이혼했잖아. 뭐라고? 너 진짜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사실 너가 산후 우울증으로 마이크라는 남자랑 바람을 폈었어. 그래서 벤이랑 많이 싸웠었지. 그럴 리가 없어. 난 지금 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벤이랑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어. 너 도대체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벤, 아니 그 남자가 오고 있어. 벤은 스키 타다 다쳤어. 얼굴 왼쪽에 흉터가 있어. 없어. 흉터가 없어. 너가 같이 산다는 남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는 벤이 아니야. 나는 내일 태어나며 오늘을 살고 어제 죽었다.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 크리스틴은 과연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는 그녀, Before I Go to Sleep입니다. 이상으로 북 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